근데 계속 미워요. 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자리를 뜨시게 되면은 그때 맞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60일 된 우리 애동 선생님. 완전 애동이신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갓 신내림 받은 선생님은, 애동 선생님은 점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말을 조금 가려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할 말 못할 말을 다?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맨 처음 이렇게 생년월일 이름 적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신부모님한테 잘 가르침을 받고 생년월일을 안 보는데 처음에는 받아서 적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고 그랬었어요. 아, 지금은 그러면은 손님이 오시면은 앉으시면은 얼굴 보고 나오는 대로 말씀을.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는 네. 걸 딱 들으신 손님들 반응은 좀 어때요?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제 안에서는 저희 신령님들은 맞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다 밝히세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보통 점사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자기 생년월일이나 이름 혹시 심하신 분들은 태어난 시까지 네. 들고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정말 그 사람의 어쨌든 느낌 그런 영으로만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좀 부정확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정확했어요. 생년월일을 놓고 점사를 보는 거랑 안 놓고 보는 거랑 이제 오시는 손님들 반응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말을 할 때 자신감도 그러면 이렇게 신점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뭐 무릎이 아파서 온 손님이다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서 온 손님이다 그런 생각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결혼, 뭐 아니면 궁합 뭐 이런 걸로 오시는 손님들 그 전에 제가 두근거리더라고요 심장이 설레는 옛날에 남자친구 만났을 때처럼 사람 관련한 약간 그런 고민이 있으신데 오면 손님이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거나 누워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마취한 것처럼 정신이 이렇게 멍해지는 거? 그럼 오셔서 여쭤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세요. 네. 남편 혹은 와이프 바람을 피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을 거예요. 제일 잘 맞춰져서. 아, 그러면 제일 전문으로 제일 많이 잘 맞추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건 기똥차게 다 잡았어요, 저 한 번에. 그리고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노려보게 된다거나 근데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오셨을 경우에는 네.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근데 계속 미워요. 아, 그냥 점사를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이 미워요? 화가 나요. 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자리를 뜨시게 되면은 그때 맞죠. 아, 그때 당사자네. 네. 그러면 조용히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럼 비밀을 지켜주시나요? 그래야죠.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런 뭐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사랑, 연애 문제 혹은 미래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점사를 보시는데 생년월일 넣지 않고 그냥 다 네. 보이시는 거예요. 두 달 되신 애동 선생님 신기하죠. 치고 너무 신기한데요. 저도 신기해요. 그러면 그럼 전화 점사로도 네. 그렇게 신점, 영점을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 굳이 앞에 안 있어도 가능하신 네. 거예요. 보통 얼굴을 직접 보고 네. 상담을 해야 더 정확할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는 저는 똑같아요. 뭔가 선생님 말씀이 많았는데 뭔가 믿음이 가요. 왠지 모르는데 뭔가 믿음이 가서 전화조사로도 신청을 볼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